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한국에서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유튜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몽골 아티스트 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특히 그들 중에 그 래퍼 마라님의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우연하게 하나 찾은 곡인데, 이거 이 뮤직비디오는 마라님의 음악에서 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디산트가 협업을 했고,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No Joke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날 업로드가 되었고, 이 뮤직비디오는 바로 한국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가사 해석을 부탁드렸는데, 해석된 가사를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라님의 가사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격적인 가사를 쓰게 된 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사의 내용을 보고 유추를 해보면 마라를 싫어하는, 뒤에서 비난하는 헤이터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는 추측은 해요. 헤이터라고 하는 거는 마라를 잘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마라를 잘 알고 있는데 뒤에서 욕을 하는 익명의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디산트 같은 경우도 헤이터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살지 않는다, 부자가 될 꿈이라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랩 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소들이, 예전에 오양가님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한 바 있듯이 제가 또 좋아하는 곳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리액션 비디오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거친데 비트가 의외로 블루지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제이지의 옛날 히트곡 중에 하나의 포렐이 만든 블루 매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가사는 완전히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와 디산트가 함께한 No Jok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한국 분이 디렉팅을 하셨나? 볼로 갱. 야, 여기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이죠? 서울시리 바이브를 되게 멋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강남역 같은데? 항상 보는 여의도 선착장인데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멋있더라고. 랩은 하드한데 그 특유의 블루지가 있어요. 난 그래서 이 곡이 좋은 거야. 제가 이거 가사 해석하면서 구독자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한국 연예인분 중에 래퍼 데프콘님이 계시는데, 데프콘님의 언더그라운드 시절 가사를 보는 듯할 정도로 가사가 진짜 너무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진짜 여기 말 그대로 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고개 끄덕이면서 즐겨야 멋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벤츠 S클래스 같은. 저는 드산트도 보면 이런 많은 영 아티스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작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마치 뭐 링로스나 스눕덕처럼.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인데 소울 시티 블루스를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것 같아. 제가 일전에도 말했듯이 여의도는 제가 즐겨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네시스였구나. 브라더십을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였네요. 마지막은 이 곡 좋은 거 같아요. 블루즈에서 제가 또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건 아마 제이지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제이지의 저는 빅 팬인데 한국에 내한 공연 왔었을 때도 저는 콘서트를 갔었고 제이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이지가 성공을 하고 뭔가 이제 막 빌리어네이로 점점 가면서 음악들이 블루지하고 소울풀한 음악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이지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음악들이 덩달아 좋아진 거예요. 이 곡을 가사를 해석하기 전에 비디오를 보면서 야 이거 세련되고 되게 블루지한데? 서울시리 블루스, 서울시리 바이브를 어쩜 저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나는 음악은 아닌데 그냥 막 고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하는 그런 음악들 있죠, 밤에.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와, 가사는 뭐 유튜브에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가사의 표현이 정말 셉니다. 정말 세요. 제가 구독자분들 통해서 몽골 래퍼들 가사 해석한 것들 중에 표현이 가장 센 것 같아. 이 래퍼한테는 항상 따라오는 이들이 바로 헤이터죠. 이 헤이터들과의 전쟁을 전 세계 래퍼들이 오늘도 하고 있는데 되게 얼마나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였으면은 이렇게 거친 가사가 나왔기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 헤이터들은 어딜 가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